네, 다육들이 향유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라즈베리, 네, 요거 군생입니다. 네, 머리 두수가 한 서른 두는 될것 같은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요 아이는 초록하지만, 네, 멀로예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정말 예쁜 아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두구동에 있는 네, 다육들의 향연 예쁜 아이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주소 나가고 있죠.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10-3616-1837로 네, 문의하시면 바라고요. 네, 부산에 계시거나 또는 뭐 가까운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네, 한번 방문해 보셔서 짱짱하고 묵은둥이 예쁜 아가들 한번 네, 소개되는 아이들 외에도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요렇게 왼쪽으로 돌아서면 네, 코노 종류와 립톱스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다양한 종류를 네, 구비하고 계시니까 문의하시길 바라고요. 네, 요렇게 예쁜 네, 다글다글하게 군생으로 심어진 아이 푸베센스입니다. 네, 사각풀분에 심어진 요 아이 네, 푸베센스. 네, 아주 번식률이 빠르죠. 요거 4,000원 포트입니다. 네, 예쁘죠? 보라보란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요. 네, 요거 이렇게 몇 아이 심으시면 금방 네, 이거 번식을 잘한다고 합니다. 꽃도 정말 예쁘죠? 네, 아주 프릴 식으로 보라보란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름이 샤비아나 트러플즈라는 아이입니다. 아우, 색감이 아주 예쁜데요. 요 아이 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쌍두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여기 삼두인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샤비아나 트러플즈. 네,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클 루비예요. 네,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아주 머리 두수가 많은 군생입니다. 핑클 루비. 네,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뒤에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에오니엄소가입니다. 마리드 금입니다. 요 아이가 만 원이네요. 앞에 손이 다니는 대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달구시면 아주 예쁜 얼굴로 이렇게 오목하게 바뀌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마리드 금 가격 만 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아이는 안 키워봤어요. 근데 제가 조금 먼데 이렇게 한번 집어볼게요. 이 블랙 계열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네, 에오니엄속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 또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사두이거나 그렇네요. 또 꼬집게 하시면 얼굴이 또 많이 나오죠. 풍성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데요. 피그미 12,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블루 엘프입니다. 네, 10,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아주 잘 엮어져 있네요. 아주 상큼한 블루엘프. 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네, 슈퍼 미니마인데요. 아우, 얼굴이 짱짱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있는데요. 잘생겼어요. 네, 요런 얼굴 보면 좋죠. 슈퍼 미니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고 홍상입니다. 홍상 생술. 저도 이렇게 작은 아이 구매해서 키웠는데요. 세월이 가면 금방 큽니다. 창 종류는 네, 홍상 생술 가격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네, 아주 네, 리틀 장미 금이에요. 요 아이 금방 자라죠.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리틀 장미 금 네, 가격은 네, 4,000원입니다. 그리고 네, 동글동글한 아이인데 이름이 세르시스 금이라고 합니다. 네, 가격은 8,000원이네요. 하나에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세르시스 금 8,000원입니다. 네, 바로 옆에 페스티벌. 네, 요거 에오니엄 속 아이가 아주 색감이 초록하면서 입 가장자리로는 네, 아주 빨간 색감이 드러나는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요런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앞에 손이 다니는 대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요거 만원 괜찮습니다. 얼굴 두수가 네, 6두, 7두. 네,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저 뒤쪽으로는 또 얼큰이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청법사 금이에요. 네, 그냥 청법사는 제가 키우는데, 요 아이는 청법사 금입니다. 예쁘네요. 가격이
10,000원이네요.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네, 괜찮고. 이렇게 하얘빈 여름에는 많이 집니다. 예,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네, 달개비 금이라고 합니다. 요즘 요 아이 좀 자주 보이던데요. 농장에서. 요거 보라, 핑크 색감으로 네,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주 녹과 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달개비 금 가격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네, 펜댄스 금이 보입니다. 네, 펜댄스 네. 요 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네, 맑은 우유빛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가격이 7,000원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네, 가격 네, 펜댄스 금 7,000원입니다. 아주 동글동글하게 아주 맑은 느낌이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로슈 라리아란 아이입니다. 네, 가격 괜찮아요. 요거 4,000원씩입니다. 요거 색감이 정말 예쁘게 네, 물이 들어간 아이인데 요 아이가 의외로 또 인기가 많습니다. 로슈 라리아. 여기도 아주 사이즈하고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로슈 라리아 4,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금 종류 같은데 볼켄시 금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네, 요렇게 되어 있네요. 좀 화초같이 볼켄시 금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페스티벌, 네, 요 아이, 페스티벌 만원 보이고요. 그 앞에 아이가 아주 동글동글하니 예쁜데요. 할로윈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왔는데 예뻐서 또 하나에 품어갑니다. 12,000원입니다. 네, 얼굴 두수도 괜찮고요.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예쁘네요. 네, 이 아이는 솔로몬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주 초록초록한데 네, 살짝 그레이 빛감도 나는 묘한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름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는요. 한 12cm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 가격은 네, 3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한 11cm 내지 12cm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은 네, 키워보시면 아주 잘생김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머 웬일이야. 네, 이 아이는 네, 미스 코리아예요. 어머 요즘에 이름이 정말 달기 종류 이름이 특이합니다. 미스 코리아 36,000원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보는 아이인데요. 네, 미스 코리아 이 아이는 한 10cm 될 것 같아요. 36,000원입니다. 가격 비슷하네요. 이렇게 키워보면 또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렉스 네, 2,000원 포트예요. 아주 초록초록하지만 이 아이가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렉스 2,000원이에요. 뭐 빨간 포트예요. 네, 하나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아주 밥이 많죠. 어우, 풍성하니 굉장히 예쁘네요. 네, 밥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요 아이는 데트라 잼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조금 색감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상큼하고 예쁘네요. 네, 요 아이 한번 들어볼까요? 데트라 잼 5,000원입니다. 얼굴 두수는 네, 한 6두. 네, 육도 많네요. 아주 초록초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벨바라 5,000원이고요. 특이해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디바예요. 네, 요거 요즘에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인데요. 요거 마디바 네, 10,000원입니다. 작아도 네, 프릴이 되어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네, 다육들의 향연 사장님께서 이름 지으신 마돈나. 한엽스럽고 굉장히 예뻐요. 마돈나 이렇게 가격은 네, 안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없네요 진짜. 네, 안 보입니다.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로망 군생입니다. 네, 보라보라 하면서 네, 얼굴 두수가 따글따글하게 붙어 있어요. 네, 로망 군생 12,000원입니다. 요렇게 요 아이 한번 볼까요?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예쁘네요. 로망 군생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노경. 노경이 10,000원에 저렇게 아주 밥이 많은 저런 아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홍화장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홍화장도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네, 3,000원 포트예요. 뭐 2두, 3두,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 네, 헤라예요. 네,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가볼게요.
네, 웨스트 레인보우 군생, 네, 10,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천천히. 네, 요 아이는, 레틀 스페로이드. 네, 15,000원입니다. 약간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괜찮죠. 요 꽃대인가 봐요. 네,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요 아이는 은자보. 네, 아, 은자보. 네, 8,000원입니다. 은자보 8,000원이고요. 멀로도 보이고, 요 아이는, 네, 아이시 그린입니다. 네, 아이시 그린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네,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3만원. 네, 일단은. 그리고 여기는 첼로. 요 아이는요,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면 정말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요 아이 4만원이고요. 야, 여기 카시오 적금이 보이네요. 어머, 세상에. 네, 카시오 적금 요 아이, 네, 3만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주 얼큰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한엽스럽고, 너무 예쁜 아이죠, 요 아이. 이렇게 두 아이 보입니다. 카시오 적금, 네, 얼큰이, 네, 필요하신 분, 네, 요거, 네,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잘 모르겠고요. 요 아이는, 네, 카시즈란 아이입니다. 군색, 철화인가요? 네, 철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카시즈. 네, 몸값이, 굉장히 그하게, 네, 5만원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몸값이 요 아이가 5만원. 네, 조금 나가죠. 그리고 여기는, 네, 꽃대목 14,000원입니다. 꽃대목. 네, 아주 대품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르제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금. 네, 요 금 아이가 요즘에 아주 핫한데요. 천대 전송 금도 보이고요. 네, 후지 금. 아유, 요거 너무 예뻐요. 정말. 축송 금도 보이고요. 네, 금이 정말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꾸 보다 보니까요, 저도 금 종류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소인제 금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얼큰이 좀 큰 아이는, 네, 4만원이고요. 네, 새로 들어온, 네, 원종 마리아 철아입니다. 요거 20만원이에요. 완전 원통형으로 이렇게 원형의 치퍼식으로 철학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우, 굉장히,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20만원입니다. 네, 요거, 필요하신 분은 요거, 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원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도, 네, 금 종류. 요즘에 핫한 아이. 20만원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 그리고 요 아이는 베로니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네, 예쁘고, 또 아주 잘생김도 보이는, 네, 아주 정말 멋있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이 38만원입니다. 이야, 이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 것 같은데요. 와, 네, 사이즈가 제가 보기엔 한 16cm 됩니다. 제 손 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스텔라라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굉장히 커요. 네, 요거, 네, 한엽스럽고요. 너무 예쁘죠? 요거 10만원이면, 네, 사이즈에 비해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절반 정도, 네,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가, 네, 보통 보면, 네, 10만원을 하는데, 네, 요거 10만원입니다. 센치가 한 12cm 나올 것 같아요. 제 손 이렇게 보시면, 네, 사이즈 큽니다. 네, 여기는 라울 대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 이제 햇빛을 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7만원이에요.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는, 네, 창종류 아이들. 이야, 요렇게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자꾸 몸값이, 네, 요거 그렇게, 네, 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런 게 있고, 또 요쪽 옆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여기는, 네, 금종류 아이들 많죠. 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제 눈에 엘코혼 철아입니다. 요거 주성다육인데요. 금액은 26만원인데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환상이죠. 그리고 요 아이, 네, 같은 가격 26만원입니다. 요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쁘죠.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엘코혼 철아가. 와, 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체르니란 아이예요. 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체르니, 네, 몸값이 나가죠.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주피터, 네, 요거 20만원이에요. 사이즈, 제 손 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잘 달구어진 아이인데요. 황홀한 연꽃. 네, 요런 아이는 또 아주 몸값이 6만원입니다. 예쁘네요.
잘 달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실버스타 네, 복륜금입니다. 네, 20만원이에요. 네, 여기도 르노오딩금이 이렇게 보입니다. 르노오딩금. 아유, 여리여리하게 보여서, 네. IC 그린이에요. 네, 주성다육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스프레드 마리아, 요거, 네, 사이즈, 네, 한 17cm 됩니다. 네, 가격은, 네, 20만원이에요. 그리고 오팔리나 색금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격 몸값이 나가는데요. 여기, 네, 오팔리나 금이랑, 아, 조금 다르죠. 여기는 색금이 들어가서 색감이 아주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요 아이는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레드 드래곤이라는 아이인데요. 어우, 요거 아주 머리 두수가, 네, 5두 보이는 것만으로도 5두 정도 됩니다. 요 아이, 네, 14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풀일기가 많이 있는 마디바, 네, 5만원입니다. 마디바. 멋있죠? 네, 이렇게 또 한번 볼게요. 네, 요 아이는 뭘까요? 펜다드럼. 금입니다. 4만원이고요. 자, 저기 한번 보니까 프리즈 금이에요. 프리즈 금. 요 아이, 네, 30만원입니다. 와, 멋있죠? 그리고 정말 예쁜 아이. 엘콘 금입니다. 요 아이. 앞전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네,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60만원이에요. 아우, 정말. 너무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요 아이도 주피터인데 가격은 20만원이네요. 네, 여기는 체른이라는 대품입니다. 네, 몸값은 30만원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예요. 네, 요렇게 있고요. 네, 가임낭이란 아이입니다. SP예요. 가임낭, 네, 6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청전모란인 것 같은데, 네, 몸값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 요 아이는 미니 고사홍이에요. 네, 4만원이고요. 저기 대품 청전모란도 저렇게 보입니다. 4만원이고요. 요거는 살짝살짝, 네, 핑키 변이란 아이입니다. 아우, 요거 예쁘죠? 네, 입장 끝이 굉장히 예쁜데요. 프릴식으로. 2만원입니다. 외두가 있고 저렇게 쌍두가 있네요. 네, 여기는 바위솔이 아주 짱짱한 모습으로 한 판이 이렇게 사각 소쿠리에 담아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 요 아이는 흑개리 백금인데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네, 화이트 그린이가 한쪽에 아주 엄청난 양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아, 정말, 네, 흰 꽃이에요. 별을 닮은 흰 꽃이 이렇게 한쪽에 굉장히 많이, 예,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보리 6만원이고요. 요거 마디바 군생인데, 긴 직사각형 화분에다가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저렇게 선인장도 메다이 보이고요. 색감 예쁜, 네, 카시오 적금도 저렇게 보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그리고 조아이, 네, 버클리 금도 아주 핑크 라인을 드러내고 저렇게 입습니다. 아우, 저 중간잎 적성, 또 짧은잎 적성. 네, 중간잎 적성은 아니고 짧은잎 적성도 저렇게 있네요.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레드 플롬이라는 아이 자고 달고 있습니다. 저거 2만원이고요. 네, 제이드 스타도 보입니다. 그쪽에는 창 대품이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와, 아이스 에이지 저 금이 대품인데 성장을 많이 하고 색감도 물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 네, 러블리 로즈 이렇게 군생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이 아이가, 네, 박화장이라는 아이입니다. 박화장. 네, 세듬 박화장이 아니고 창 종류의 박화장이 있습니다. 네, 가격은 8,000원인데 이거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네, 8,000원이에요. 네, 마디바, 요거는, 요 아이는, 아주 색감이 예쁜데, 네, 2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마프랑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몸값이 조금 있어요. 네, 잘 달구어진 아이입니다. 6만원이고요. 야, 요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레드 에보니 같은데, 와, 너무 예쁩니다. 색감.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와, 이 부가티란 아이예요. 네, 라인 빛감을 정말 립스틱을 예쁘게 바른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네, 가격이 3만원입니다. 요렇게, 네, 초록한 아이들도 있고, 네, 저렇게 철학 아이들도 많이 있고, 요렇게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셔서 또 예쁜 아이들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밈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